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들이 밀집한 동네 다동과 무교동. 특히 무교동은 낙지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제철을 맞은 싱싱한 낙지가 산 넘고 물 건너 도심을 찾아오는 계절 가을. 화창한 날씨 속에서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 대축제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. 개막식은 관내 독거노인과 경로당의 백미를 증정하는 사랑의 쌀 전달과 모범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장학금 전달 등 나눔 실현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. 아직도 지금 불우한 이웃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나이 많으신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잘 모시고 또 학생들을 또 격려하고 이런 그 나눔의 축제로 계속 이제 발전시켜 갈 겁니다. 각양각색의 먹음직스러운 반찬과 영양 만점 편육 등으로 꾸며진 푸짐한 점심 식사가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. 어르신들은 함께 모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담소도 나눴습니다. 해마도 안 빼놓고 이렇게 잘 불러서 먹이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는. 상당히 그 음식도 푸짐하고 봉사적인 희생적인 이 무교동 동해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들은 행사장 한쪽에서 낙지 잡기 체험이 한창인데요. 미끌미끌 손에서 미끄러지는 낙지. 잡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무서워서 피하는가 하면 용감하게 혼자서 잡기도 하는데요. 낙지 잡아보니까 재미있었어요. 낙지 체험 후 마련된 시식 시간.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 만점인 낙지는 활동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음식인데요. 아이들은 어느새 낙지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주말에 저 시간이 돼서 잠깐 나왔다가 지금 밥도 먹고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먹게 되네요. 감사합니다. 참.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나눔이 있는 축제. 다동 무교동 음식문화대축제에서 제철 음식의 맛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? TBS 리포트입니다.